예, 반갑습니다. 한글만화농법 대표 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강원도 화천 지역에 우리 그 양념 채소 그 황금화농법제 강의를 드리고 있는데 작물이 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조상님들이 이야기한 근본을 계속 추적해 가야 됩니다. 이 작물은 그 떡잎의 종류에도 다양한 게 있습니다. 이 떡잎에 해당하는 감자는 종부를 달고 올라옵니다. 그 이 종부를 달고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 구가 달리겠죠. 그런데 이 종부의 에너지에 의해서 이 감자가 움직여요. 그럼 여기에 있는 잎 두께, 감자는 누구의 에너지를 받을 거냐고 결정할 때 지상부의 잎 크기와 두께에서 얘가 결정하고 있어요. 두께가 두꺼우면 종이 더 길어지는 형태로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린 거 뽑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감자 캘 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동글동글하죠. 그거는 굶어서 이미 못 먹으니까 둥그러져 버렸어요. 위에 끝들. 위에 끝들이 우리가 감자가 켤 때 되면 둥그러져. 조그맣한 것들이 동글동글하더니. 이 시량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비료량. 먹을 수 있는 적정량의 비료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에너지를 받는 것은 종부라는 거죠. 이 종부에서 돌아가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 종구는 우리 경상도 쪽에서는 종구를 강원도에 있는 종구를 많이 써요. 그 원인은 강원도에 있는 종구는 만작을 해서 체내 저장 양분이 조금 많을 뿐입니다. 감자는 남부지방에는 일찍 캐버려요. 모내기하고 뭐 어쩌저쩌 해가지고 그리고 따뜻하니까 빨리 캐서 조기 수확해서 시장 홍수 철할 때 이전에 판매하는 거죠. 봄이 한꺼번에 또 따뜻할 때는 또 불리해요. 그럼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는 만작 프로그램이 경상도에는 안 돼 있고 우리 강원도 지역에서는 감자가 만작의 프로그램이 돼 있는데 강원도에나 경상도에나 비료 쓰는 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료 쓰는 양. 그렇기 때문에 비료량에 대한 거는 이식감소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그 근사치에 현재 잔량에 합해서 추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종구를 3월 초인가 그때 서춘천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종구를 자체 종구를 쓰자. 질병이 안 들었다면 그리고 비료나 영양을 더 공급을 시켜서 좋은 종구 우리가 그 상품의 값어치는 떨어진 모양이나 좀 이렇게 비뚤어진 거 청색이라든지 이런 감자 그거를 햇빛에 노출된 거 그 놈들을 종구를 우리 걸 쓰자는 거죠. 그러면 영양이 많아서 순의 굵기가 달라요. 이게 우리 황금화농법 회원들이 자체 자기가 농사지은 걸 종구를 하니까 평균 개수 열림이 12개 된다. 그 말은 우리가 한 대가 올라왔을 때 밑에 두 개, 위에 두 개 하면 총 네 개죠. 평균 네 개 나옵니다. 그럼 이 종구에 눈이 더 건강해서 세대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대, 두 대 올라온다는 거는 종구 자체의 영양 양에 따라서 눈이 발화되고 나올 때 거기서 하나가 올라오기도 하고 거기서 가지가 버리기가 두 개 올라오기도 하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종구는 얘는 꽃이 피서 수정이 교배가 돼서 열매가 맺는 게 아닙니다. 변화가 맺는 거죠. 단 종구의 에너지 영양 상태만 다르다. 엊그저께 가서
16일 날 전라도 고흥에서 마늘 강의하면 그쪽에서는 창녕에 있는 종구를 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고흥에는 두 농가가 비료를 내포를 썼어요. 밑비료 두 개, 윗비료 두 개, 내포. 그럼 여기서 6kg 캐요. 왜 6kg 캐느냐? 비료 한 포당 1.5kg. 6kg 캐니까 마늘 상당히 많이 캐는 거라. 그런데 창녕에는 기본이 그 정도는 쓰거든요. 그러면 기본이 그 정도로 쓰기 때문에 종구 자체에 비료, 먹고 소화시킨 산물이 영양 속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마늘 자체. 근데 고흥에는 비료 뭐 100평에 두 포에서 10포밖에 안 써요. 그러면 거의 대다수 5kg 이하 생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라는 농가 두 사람만 6kg 생산하고 있어요. 그 비료량 때문에 먹을 수 있는 비료량, 이시량. 그런데 우리 감자에서 이 종구의 영향으로서 순의 개수가 바뀌어버려요. 눈 딸 때도 뭐 물론 간격이 있고 눈이 두 개 들었냐 한 개 들은 차이. 그리고 종구의 힘이 좋으면 올라오면 올라오면서 발아대 올라오면서 가지를 분할해 두 개 올라오고 세 개 올라오지. 그래서 이 개수가 생산의 개수는 결정하지만은 생산 양은 결정을 못해요. 떼국만 많이 올라오면 짠다만 많이 나와요. 여러 놈이 여기에서 감자가 하나가 더 올라서 컸다면 이것도 역시 양은 같이 먹고 없어져요. 비료량. 그럼 얘도 뿌리를 뻗어서 같이 먹기 때문에 얘가 먹는 양만큼 비료값이 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감자에서 지금은 다른 뭐 이런 뭐 강의하거나 어디에 돼 있는데 보면 아마 요걸 잘라 한 개를 키우라 하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한 대를 키우라 하는 거는 그러면 네 개의 감자를 생산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비료값이 낮아도 요 네 개는 키울 수 있는 비료값 이시가 된다. 근데 이시에 대해서 발표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감자는 생산량을 늘리는 데는 비료값 플러스 잎 두께 함수량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감자에서 쓸 수 있는 양이 지금 그 여기 앞에 계시는 분이 21-복합비료를 5포를 했다는데 거의 한 포의 기준이 0.8을 기준을 잡으면 거의 이게 기준을 안 잡을 수 없으니까요.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감자를 비료를 뿌리고 그 비료가 녹아서 완전하게 빨리 나오느냐 녹지 않고 덩어리 있느냐 이런 차이예요. 예, 그런 차이 때문에 예, 비료값은 측정기로 측정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걸 녹이가 하면 같겠죠. 비료값이. 그리고 트랙터 우리 개문 작업할 때 깊이 가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많은 흙의 분포도 그 차이가 있고 0.8의 이시를 기준값을 잡는다는 거죠. 0.8. 그럼 우리가 0.8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잡는데 이거는 21-복합비료나 요소비료나 이런 비료에 한해서 속효성 빨리 녹는다 한 번에. 근데 이 비료 속에서도 질소라는 우리가 요소 있잖아요. 암모니에테 암모니에테 얘는 암모니에테 질소는 질상태로 토양에서 결합되는 과정에 30%가 기화되어 날아갑니다. 가스. 요건 이제 다른 그 교수님 밝히는 자료죠.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한 질소분이 전량 그 다 쓸 수 있는 양 아니라는 거죠. 암모니에테 질소, 질상태 질소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나 21-복합을 다섯 개 했다면 조금 많은 듯한 형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완효성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잘 안 녹는 비료 요건 한 0.3 정도 0.3에서 0.35 정도 그런 수치
그러면 이 수치는 우리가 감자 생육이 우리가 그 만작을 했을 때 감자 수확 시기 언제 펴입니까? 6월 25일경부터 6월 말께 7월 초까지 7월 10일 전까지 그 떼궁이 새파란 걸 켭니까? 노란 걸 켭니까? 그때는 거의 죽죠 대궁 굶어서 죽 비료가 작아서 굶어서 죽을 켰는지 비료값이 이게 다 된 건 수확이 나이가 다 돼서 수확 원래 수확이 다 될 때쯤 되면 이파리가 죽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얘는 여름 자살 죽을 이유가 없어요 병이 들어서 죽을 뿐이지. 7월달 되면 장마가 오기 때문에 아 그거는 그리고 그때 되면 잎에 있는 녀석 빨리 이동해요. 잎에 남아있는 잔량이 비에 의해서 이동량이 되는데 뿌리에서 가져온 감자가 남아서 먹을 거 없잖아요. 잎이 굶어 죽어. 아니 원래 꽃이 펴서 꽃이 지면 죽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비록값이 나요. 그거 아마 우리가 걸음자리나 있는 자리에 늦게 시푸른 거 보셨죠? 예. 그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마늘 같은 거 심으면 한 놈이 주먹만큼 나고 있죠. 어쩌다가 한 놈씩 이거 똑같은데 한 놈이 큰 거 있죠. 강아지 다섯 마리 넣으면 한 마리 크죠. 먼저 커가지고 뺏어 먹는 거예요. 감자도 우리가 요렇게 이제 저쪽 뒤에 볼 저 트랙터 돌다가 비료 좀 많이 날아간데 있죠. 그거는 느끼기 싱싱하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심었는데 우리 집에는 팩 말라주고 옆집에 가는 게 아 감자가 탱글탱글해 비료값입니다. 이 비료값은 창녕지역에 나이 많은 분이 작년 그 자장이 저한테 와가지고 봄에 자기 마늘은 3월 말까지는 좋대 4월까지 되면 팩 말라주고요. 가을에 퇴비 우분 넣고 비료 한 도포 넣고 봄에 한 포함 세포예요. 이 세포로서는 이 식값이 나네. 그래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요, 그 비료 그 포하고 땅 평수하고 몇 평의 비료를 몇 필요로? 그 요게 이제 100평 기준. 100평 기준. 예, 100평 기준. 이제 우리가 저 기준값을 잡을 때 200평인데 300평 이거 너무 복잡해 놨기 때문에 소통도 안 되고 뭐 300평이 한 편에서는 200평이 한 편에서는 뭐 이거 담보담 다르고 이런 게 우리 규모 너무 복잡해요. 이제 아예 100평으로 잘라버려 소통하기 쉽게. 제가 이야기하는 전체 100평 100평으로 알아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비료값에 의한 거 마늘도 가보면 제가 3월 17일 날, 3월 17일 날, 거기 창녕 그 부곡 원천 밑에서 농가에다가 가르쳐 줬어요. 0.5에서 마늘밭에 비 올 때마다 요소를 투포를 하라 그랬어요. 요소. 그래, 그때 타이밍 맞게 비가 와가지고, 약 한 2,500평에 약 25포, 25포, 50포를 뿌렸어요. 이 시값이 표면 5에서 7cm 부위에 1.6에서 1.9가 나왔어요. 그리고 15cm에서 20cm 밑에가 0.85가 나오고 0.9가 나왔어요. 갑자기 밑이 쭉 커요. 하엽이 안 말라요. 옆집 마늘보다 월등히 잘해요. 경제적 소득이 얼마나 일어났느냐. 경제적 소득. 비료 한 포에 오늘 올해 마늘 키로당 단가가 4,000원 100평에 한 포는 150kg가 늘어나요. 150kg의 예상가는 60만원 60만원 곱하기 50하면 3,000만원 50만원 들여가지고 3,000만원의 소득이 올라가는 생산이 늘어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마늘이 커버려서 쿨러를 돌리기가 비료를 뿌리든지 잎사귀에 만끼면 되니까 헛골에다 또 비료를 해라 그랬어요. 헛골에. 놀골에는 마늘 잎이 안 있으니까 거기다 뿌려서 비가 오거나
물을 퍼면 비료가 빨리 들어간다. 그래서 또 헛골에다가 비료를 한 절반 정도 했을 거예요. 한 그게 언제까지 줘야 되는 거예요? 뭐 그건 관계 없는데. 수확이 6월 달인데. 예. 내일 캘 때까지 이 씨를 갖다 그 선으로 계속 맞추라는 얘기입니까? 이제 수확 때 되면 기준값이 내려가면 돼요.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맞춰가면 내려가면 돼요. 매뉴얼을 갖다 구성을 해서 저희한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게 이제 그 기준이 감자에 6포를 써야 되는데 이걸 한 포를 뺐거든요. 이걸 전에 이야기할 때 요소 2포 단 한 번에 2포 21-3포 쓰라 했거든요. 밑비로는 요게 100평당 매뉴얼. 근데 요걸 줄여서 사용하고 추비를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미 이제 그 다 심었잖아요. 그러면 마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현재 마늘 농가들이 많이 오셨는데 예. 백륜이 불혈균이라고 현장에 가서 이씨 측정을 해가지고 진단을 내려주시라는 얘기지. 오케이 좋습니다. 예. 그런 기회를 오늘 오후가 아니라 이 시간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예. 이 이식값이라는 거는 감자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달라졌던 거는 평당 우리가 키로가 생산량이 달라졌던 거는 요 비료를 먹고 소화시키는데 감자 자체로서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감자는 거의 대다수 얼어 죽지 않고 올라왔다면 초기에 연면시배가 잎을 두텁게만 도와주면 뿌리를 발달해서 낸 준비가 다 됐는데 밑에 있는 잔량이 문제겠죠. 이 저희가 예. 지금대로 그냥 비료를 지금 계속 추비를 해주신다 그러잖아요. 추비를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근데 만약에 이게 저장성까지 이런 그런 문제까지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골드 칼라로 칼라를 써버리면 저장이 월등히 늘어나서 양파 같은 경우 이듬해 10월 달까지 가도 멀쩡합니다. 아무 상관 없다는 건 저장은 아무 상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칼라만 쓰면 그렇죠. 거기에서 입과 몸에 들어있는 비료를 소화만 시키면 되거든요. 이 소화를 시킬 때 요 잎이 역할이거든요. 잎의 역할. 잎에서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게 햇볕. 햇볕으로 쓰는 게 저희가 그 탄수화물 쓰라 그래요. 설탕. 설탕을 뿌려가지고 마늘 잎에 먹인 마늘을 저희 사무실에 갖다 놓으면 그냥 있어요. 성장은 하되 그런데 설탕이 안 들은 것들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마늘 잎이 그냥 쭉 늘어져 버려요. 왜 그랬겠습니까? 잎 속에 영양이 없으면 얘들은 햇볕 벌레가 쭉 늘어뜨려 버려요. 햇빛이 어디 있노?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키가 크는 거는 비료가 많아서 큰다 하는 말도 맞지만은 영양이 부족해서 크는 게 대다수예요. 그럼 우리는 비료가 많아서 큰다 말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작물을 그늘에 두어 보면 이 값이 달라요. 내 성체 내에 에너지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 높아도 소용없어요. 그때는 비료값이 높아도 역할을 못하는 단계가 와요. 그거는 지상부에서 설탕으로 잡아주면 돼요. 탄수화물로 얘를 사용했을 때는 키가 작아지면서 넓어지면 두꺼워지거든요. 근데 웃자름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웃자름이 없어서 키가 안정화되고 그러면 에너지 전달이 전달이 빨라져요. 근데 키가 쭉 늘어져 버리면 에너지 전달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감자도 줄기도 좁히고 길이도 다 좁혀야 돼요. 표면적으로. 근데 우리가 특정한 제품을 우리가 칼슘이나 뭐 인산 뭐 칼이나 인산 칼슘이나 뭐 여러 가지 제품 있죠. 빛나리 이런 다양한 제품을 가지고 쓸 때 입 속에 있는 영양의 균형을 깨트려 버리면 이건 반대가 돼요. 입 속에 들어 있는 영양을
특정 영향이 뭐 많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이건 방향이 바뀌어버려요. 기준값을 잡을 때 누가 잡아야 되냐면 햇볕 광합성이거든요. 광합성의 기준값을 잡아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떼내면 다른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황금알록에서는 설탕을 장애가 일어나지 않는 한 많이 써요. 그러면 설탕을 칠 때 칼륨이나 이런 거 치면 안 된다는 거네, 그러고? 좋아요. 같이 쳐도 되는 거죠? 그렇죠. 합비가 되도록 만들어놨죠. 아, 같이?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 합비가 안 되는 게 이제 황산갈이나 그 석회보르덱이나 유황 같은 그런 제품만 강알칼리성 그런 것만 빼라 그래요. 유마가리는 또 괜찮아요. 유마가리는 결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종끼리는 연결해서 농도가 많아도 괜찮다. 같은 종끼리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감자밭에 이 씨를 측정해서 이 씨 값이 낮으면 헛골에다가 비료 준비됩니다. 놀골에. 놀골에 이 씨 값이 올라가면 빨리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 삼투압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큰 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시켜서 영양 공급원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 두께를 두텁게 해줬을 때, 이뻐이 두께. 이 두께는 끊임없이 강조해도 똑같은 얘기예요. 얘가 일어날 건데, 뿌리를 누가 만드냐? 얘가 소화시키고 내려온 영양소, 뿌리. 얘 영양식에 내는 소화식인 영양소는 뿌리가 먹어요. 뿌리가 먹고 뿌리가 일을 해서 그 우리가 여기에 뿌리에 속해 있는 영양소 그 뿌리는 영양이 많은 곳에 가서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러면 영양이 없으면 활동량이 그쪽에 줄어요. 그럼 그쪽에서 영양의 이동을 적게 하기 때문에 뿌리가 그 자기가 오면서 살이 쪄야 되는 살이 안 찐다는 거예요. 각자가 이동하는 통로에서 자기 부분의 영역을 살을 찌워요. 많이 오는 곳에 많이 가게 식물은 자기 구조가 그렇게 정립돼 있어요. 우리 사람도 친하고 자기 서로 코드가 맞은 사람 잘 소통하는 것처럼 요 식물도 자기 성체이긴 하나 햇볕이 많은 곳에 기울어 가죠. 따라가지고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그 마찬가지로 뿌리 발달도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이 좋고 산소를 응이란 습이 많고 비분이 많은 곳에 발달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헛골에 준 비료량에 대해서는 일부 뿌리가 다 못 와서 먹는다 하더라도 그 양에서 다음 잡기에 넘어가니까 그거보다는 비분을 주는 게 낫다. 감자가 수확기에 보면요. 예. 감자 알이 큰 게 예. 썩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게 비료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데. 아마 그때 탄수화물 부족일 거예요. 탄수화물. 아마 탄수화물 부족일 예. 것이다. 면역력. 실성은 없고요. 그렇죠. 작년에 서천천에 뿌리 혹병 40만 평을 잡을 때 뭘로 잡아 있겠습니까? 골드그린, 설탕, 미생물. 서춘천 지역에 가서 강의를 해줄 때 우리 지역에서 배추 뿌리 혹병을 잡으려고 약을 쓰면 매년 써야 되고 천문학적인 돈이다. 이거를 이기는 방법은 우리는 다른 걸 택해야 그럼 자기 면역력과 힘을 길러낸다. 그럼 황금을 놓고서 골드그린 설탕으로 연면시비하고 쿨러로가 물을 뿌리거나 비가 와버리면 두꺼워진 잎에서 지금 통로가 맥힌 뿌리 혹병 바깥에 뿌리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뿌리 혹병이 굶어 죽어요. 조그만해져 버려요. 굶어서. 근데 그 시기에 우리가 빛나리를 살포하면 잎이 딱딱하게 굳어서 못 움직이기 때문에 뿌리 혹병은 더 정식을 하겠죠. 그래서 더위 추위를 이기는 것은 제일 좋은 게 설탕입니다. 더위를 이기고 추위를 이기는 것. 탄수화물.
결국 잎이 두꺼운 놈이 잘 이긴다. 이렇게 결론을. 그래서 우리가 감자 하나를 놓고 봤을 때 감자를 생산량을 늘리려고 비분이 적은데 이게 개수를 늘리려면 짠다마가 많이 나온다. 작은 거. 그래서 상품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료를 너무 적게 준 농가들은 차라리 한 대가 더 낫다. 네 개가 차라리 상품이 되는 게 낫지. 두 대 올리가 여덟 개 열어가지고 밑에 그 상품 네 개 쓰고 위에 또 네 개 버리. 짠다면 꼬다마들. 짠 것들을 생산을 줄이는 방법이 비료량에 잎의 연면시비 잎 두께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 언제? 감자가 많이 크기 전에 빨리 도와줘야 돼. 감자가 커버리고 나면 감자가 많이 먹기 때문에 잎이 두터워지지 못해. 어릴 때 연면시비가 모든 생명의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지금 기준적으로 비료량이 적겠을 때는 100평당 한 2개? 2개 정도 세나요? 2개 3개요. 3개에? 밑비료 5필 다 했어요? 다만보 2포하고 감자비료 1포 넣었는데 2포 1포? 네. 그러면 추비 안 하죠? 네, 추비 안 해봤어요. 안 하죠? 추비를 아직 안 해봤어요. 그럼 100평당 지금 셰퍼드 간다는 거죠? 그 셰퍼드가 우리가 감자 캘 때 몇 킬로 캐요? 이게 4킬로죠? 3, 40, 12킬로 몇 킬로 캡니까? 저는 먹으려고 한 박스 치만 심었는데 올해 좀 많이 심었는데 예. 아직 수확을 안 해봐가지고 우리 지금 몇 킬로 캡니까? 평균 10킬로 나와요. 요게 셰퍼드면 3, 40, 그 12킬로 나와야 되는데 12킬로 아니고 여기 3.5킬로 계산하면 예. 10kg 500. 수확하는 시기가 좀 빨라서 그래요. 저희 여기 화천 지역이 비가 오기 전에 아까 7월 말 이전에 수확을 하신다 그러잖아요. 예. 요게 어디에 뜨리냐면 여기에서 우리 캐비스잖아요. 유박이나 그것들이 요 키로 또 늘어나요. 유박을 100평에 4포를 쓰면 비료 한 포만큼 생산이 늘어요. 한 포만큼. 그래서 캐비를 쓰면 거의 대다수가 캐비를 월등히 많이 쓸 때는 비료 한 포값 정도의 생산이 나오는데 대다수는 비료 반포 요소 반포 정도의 생산량이 비례하더라. 캐비는 그리고 기준값을 다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비 오기 전에 빨리 수확해야 된다면 우리가 그 6월 말 7월 10일 이전에 그러면 수확을 빨리 하려면 어릴 때부터 잎을 두텁게 키워가고 탄수화물 늘려주면 생식과 성장이 두 개 동시에 가요. 두 개가. 그러면 쬐끄만한 것도 고구마에 해보면 손가락 굵게 되면 고구마 맛이 가을에 큰 거하고 맛이 똑같아요. 그럼 저장력을 한 번에 다 가져온다는 거죠. 우리가 캘 때. 크면서도 바로 이루어지니까. 적은 고구마 가는 것도 역시 가을의 맛을 유지시키버려요. 그래서 수확 시기에 다 달아갈 때는 잎의 두께를 보고 꽃대가 올라가면 골드칼라 1.5리터에 물 500에 설탕 양은 그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더 엮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1kg에서 3kg 기준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1kg에서 3kg. 설탕은 나쁘진 않습니다. 좋은 역할을 합니다. 1kg에서 3kg인 것. 그리고 여기에다가 프로세서 염화가리. 염화가리는 이것도 1에서 한 3kg까지 쓸 수 있는데 3kg가 못 쓸 거예요. 여기는 비료량이 지금 적기 때문에 1에서 한 2kg 정도 기준 잡으면 1에서 2kg. 여기서 혼합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염화가리 키는 시기는요? 이제 꽃대가 올라오고 난 이후에 꽃대가 감자 꽃대가 올라오고 난 이후에
는 칼라만 쓰고 칼라에다가 설탕을 1kg에서 3kg 사이, 1kg에서 3kg 사이. 그리고 요거 그 염화가리도 1kg에서 2kg 사이. 왜 염화가리 더 써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비분량이 적다고 계산했을 때는 염화가리 농도를 양을 늘리면 잎이 급격히 얇아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화가리에 대해서는 뭐 또 따라야 되고. 그 생육 중에는 그린 두 번에 칼 한 번, 그 가리만 빼면 됩니다. 생육 중에는. 생육 중에는 골드 그린, 그린 2회에, 그린 1.5리터에, 1.5리터에 설탕 1에서 3kg. 이 양을 공급을 받으면 잎 두께가 두꺼워서 자기 스스로 생육을 다 풉니다. 그리고 요 설탕을 가지고 있으면 비가 와도 잎 두께가 잘 안 얇아져요. 잎 두께. 그리고 비가 많이 와도 설탕을 가지고 있으면 비에 의해서 어지간히 침수가 돼서 죽지 않아요. 골드그린을 2회 이상 치면 안 되고 꼭 2회를 쳐야 됩니다. 저 쳐도 괜찮아요. 그런데 부작용은 없는 거죠, 그럼? 예. 요걸 왜 쓰라 그러냐면 칼을 쓰라 그러냐면 일정량 칼슘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늘어나면 또 단점으로 안에 식물이 더디 크더라고요. 보니까 관이 맥히는 것 같아요. 안에 체관. 그 많이 안 쓰는 우리 옥수수나 벼, 그것들은 칼만 쓰라 그러거든요. 자주 안 하니까. 옥수수 같은 거는 칼날을 한 세 번, 한 세네 번 뿌려주면 옥수수가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칼라의 주성분은 뭐예요, 그럼? 칼슘입니까? 코카콜라 비밀은 FBI도 몰라요. 그것까지 이야기해갖고 팔면 이미 되지. 옥수수에 골드 칼라를 넣는 거죠? 골드 칼라를 요 방법으로 써주면 이마가 빼고요. 요 방법으로 써주면 옥수수에 간간히 한 번씩 쳐주세요. 그 옥수수 우리 추비할 때 있죠? 옥수수 추비. 그때가 옥수수의 그 알의 길이를 결정해요. 그 시기에 연면심 뽑기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커가는 생육 중에 한 두 번 더 주면 칼라 뿌릴 때 그러면 칼슘도 혼용해도 부작용은 없죠? 돈 낭비. 네? 돈 낭비라고. 돈 낭비라? 예. 네. 칼슘 쓰지 마라. 그 안에 다 여기 칼라 속에 다 들어있는데 여기다 이러면 결합이 일어나가지고 부작용이 생겨요. 적정량이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그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 주셔야지. 그런 걸 가르쳐 주셔야지. 우리는 부작용이 문제거든. 결합이 돼가지고 영어 비밀을 묻지 말라고 그냥. 아니 우리가 칼 골드 여기다가 칼슘을 간행적으로 쓰는데 예. 이거를 첨가했잖아요. 그 부작용이 생긴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부작용이 아니고 결합이 돼가지고 원소가 결합을 했네. 원소가 돈이 들어간대, 돈이. 근데 그거는 결합된 거는 필요 없는 거거든요. 떨어지 나갈 뿐이지 녹아가 먹어야 되는데 결합될 만큼은 쓸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에다가 황산가리를 엮어버리면 얘가 칼슘이 결합이 돼가지고 흡수량이 줄어들어요. 여기는 염화가리를 왜 쓰라 그랬냐면 결합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결합. 거기다가 뭐 규산이나 뭐 우리 다른 황이나 규산이나 이런 것을 쓰면 결합이 일어나죠. 분자들이 결합이 일어나면 그 양이 노후가 용해되어 있을 때는 결합이 있는 게 표가 안 나요. 우리 그 간간이 우리 방제하고 나서 밀가루처럼 뽀얗게 묻어 있는 거 보셨죠? 칼슘 제치고 나서. 네. 예, 그거는 이미 노후가 있을 때는 우리가 몰랐는데 결합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칼슘제를 탔을 때 원제만 탔을 때는 깨끗해요. 시간이 지나고 기계 돌리다 보면 뿌옇게 돼버리죠. 처음에 칼슘제를 먼저 부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제품을 이제
다른 거 타고 올 것도 계산해야 되거든요. 농가에서는 여기에다가 방제 약재를 쓰거든요. 이 약재. 이 약재가 왔을 때까지 계산해야 되거든요. 약재가 왔을 때. 근데 우리 칼슘제 쓰고 났을 때 밀가루 분처럼 뿌옇게 맺혀 있다. 그렇게 맺혀 있으면 과실의 맺힌 부위에서 밀가루처럼 맺힌 자리에서 다음에 농약 같은 것들이 중복이 맺혀 있어요. 그럼 그 맺혀 있는 약이 세포를 침투해서 닦아보면 거뭇거뭇거뭇하게 구름 낀 것처럼 거뭇거뭇거뭇하게 점이 찍힌 듯해요. 그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게 가해한 거죠. 그럼 우리가 흡수되고 남는 것들은 장애를 안 줘야 된다. 그래서 그 흡수량에 대한 건 상당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감자를 잘 키우는 방법은 이시량을 측정해서 해야 된다. 측정량을 해서하는 제일 좋다. 그리고 연매 시비는 며칠 만에 먹을 거냐? 7일이 걸려요. 근데 한 번에 먹어 한 달 가면 더 좋겠죠, 수월한데. 근데 그렇게 하면 잎이 굳어버려요. 굳어서 안 움직이기 때문에 더 생산이 감소해요. 부드럽게 먹고 두터워졌는데 자기가 일을 할 공간이 남아있어야 돼요. 여유 공간. 그래서 영양을 사용할 때 꼭 잎이 먹고 얼마나 잔류 영양 공간이 있는 그 차이거든요. 오늘 쓰고 내일 쓰고 모레 쓰고 이러면 좋겠지만은 그거는 공간이 없어요. 잎 속에 저장 공간, 이동 시간 이게 부족하다. 그래서 하우스 딸기 재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설탕 플러스 골드그린 살포해서 내일은 겨울에 추울 때는 설탕물을 뿌려줘요. 그 다음 날도 또 설탕물 이틀 뿌려줘요. 그 다음에 영양을 쓸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날 좋고 잎이 지알아서 좀 두꺼우면 오늘 영양 썼으면 내일 맹물 뿌려주고 모레 맹물 뿌려주고 그 다음 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땡기 안길 수 사용할 수 있는 횟수를 늘리는 방법은 잎의 행동량에 비례합니다. 잎의 행동량을 못 이끌어내면 되는 거죠. 잎의 행동량. 그래서 골드 그린 두 번에 이 그린 위에 골드 칼라 이래. 이건 생육 중에는 이게 제일 좋더라. 그리고 생식기로 전환되는 마늘 종이 올라오거나 감자에 꽃이 피거나 양파에 추대가 올라오면, 꽃대가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칼라만 쓰면 된다. 칼라, 설탕, 잎이 두꿀 때는 염화가리 써주고 잎이 얇으면 염화가리도 쓰지 마라. 그래 생육기간이 길어서 많이 큰다는 거지. 가리 성분은 잎의 두께가 두터울 때 쓰는 거지 얇으면 쓰지 마라. 그건 맞추는 게 좋습니다. 감자에 대해 질문 있습니까? 감자. 그 감자는 비료나 그러면 꼭 비 올 때 줘도 되는 거고 아니 평상시에 줘서 물을 줘도 된다 이거죠? 괜찮습니다. 아무 때나 줘도. 예. 네, 그 주는 게 우리가 지금 묵거름용을 주느냐 아니면 요도를 주느냐 그런 걸. 분석을 안 해도 우리가 이렇게 감을 때리 잡아야죠. 그럼 매일 분석할 수는 또 없는 거고. 감을 때리 잡으려면 내가 주운 게 퇴비를 주었다. 퇴비는 가축 분해의 짠 성분, 가리. 가리. 그 다음에 퇴비 속에 인산. 인산. 그 다음에 질소가 적어요. 그러면 이제 감자를 비료량을 요 속에서 어느 게 많은지 그 찾아야 돼요. 밑그릇 밑비료 쓸 때 인산은 이미 많은 게 정해졌고 가리 양도 적다 그랬을 때는 NK 쓰죠. 아마 전체 비료가 몇 포였죠? 100평에 저 네 포였어요. 100평에 네 포에 네 포 주시면 NK
도움을 좀 돼. 내포 속에 비료가 뭐가 되겠어요? 그 만효성 하나. 만효성 하나. 네. 만효성 두 개, 요소 하나, 21-1 하나. 그러면 21-하고 요 세 개가 인산가리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요소가 작으니까 요소 한 포, NK 한 포 주위 두 분 하면 되겠네. 두 번. 예, 그러면 여섯 포 되겠죠. 그거 늦게 하면 늦어요. 여기서 감자 두둑에서 여기서 빨리 들어가야 되냐는 안으로 그럼 요 시간을 계산해줘야 돼요. 그럼 지금 들어간 단 한 번 애가 두 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녹아 나온 거는 요소하고 저 21-복합비료밖에 없어요. 아까 여기 그 선생님은 다섯 포를 21-를 했기 때문에 다 녹아 나오겠죠. 근데 의외로 보면 다섯 포는 빨리 좋아질 것이고 후기에 이렇게 빨리 그 피로를 다 소진될 수 있겠죠. 지금 여기는 초기에 세력이 약해요. 초기에. 근데 21-다섯 포의 속에 들어있는 21%의 질소가 21% 다섯 개. 그러면 100이라는 수치가 나오고 우리 그 요소는 46이라는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소가 요 21-5개가 105 나오죠. 그죠? 105 수치란 나오죠. 105 수치가 나오고 우리가 요소 한 포는 46%가 나오죠. 똑같은 질소의 아모네 질소. 그럼 여기에서 들어있는 게 그 21다시 요 하게 들었잖아요. 그럼 또 요 46에다가 21로 합하면 지금 들어있는 양이 그 86%가 들어있죠. 그 105와 86은 약 20 정도 차이 나죠. 근데 지금 요소가 하나 더가 추비가 들어가면 요 지금 다섯 개보다 더 늘어나게 돼 있어. 46이 되니까 요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추비는 지금 요소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상 나오는 거로. 근데 이 수치가 그래 변치 않습니다. 정확하다는 거예요. 수치. 헛골이 가지고 만약에 비올 때 되면 위에다 막 감자 위에도 좋은데 거잖아요. 그 뜯어 맥 그 헛골이 많이 들어가지 그 들어가겠어요? 아니 그래도 뭐. 다 쓸려서 내려가지 헛골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 계산하지 말아야 그게 막 그냥 조나 뭐 던지나 뭐 어디 들어가도 그 양이 크게 뭐 안 되는 거고 그 정도 조금 들어가고 뭐 감자가 자빠지 죽을 만큼 많이 내. 예, 헛골에 가서 아마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감자 비닐을 덮은 흙에 용해되어 있던 것도 비에 있어 쉽게 나와요. 그게 영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불필요하는 부분에도 똑같이 갑니다. 근데 우리가 추비를 했을 때는 감자 비닐을 여기 씌운 이쪽 가에 이런데 얹힌 부분은 불필요하죠. 근데 로타리 치면 이게 양이 여기 적게 있잖아요. 그래서 기비로가 결정을 많이 하라는 거죠. 근데 요즘 감자가 영악시 나왔어요. 예. 영악시 나왔어요. 근데 지금 먼저 강의하실 때 골드그린하고 설탕하고 조금씩은 쳐도 된다고 했잖아. 그죠? 네. 예. 나중에 꽃대 나올 때는 1.5kg까지, 1.5L까지 주고 2대에서 3kg까지 설탕을 타도 되는 거고. 그건 똑같아. 아, 지금도 요만할 때도. 예. 예. 온도가 낮으면 썰이 가고 이럴 때는 설탕이 늘어나면 돼요. 저 1.5리터는 물 한 마리에 1.5리터를 타라고요? 20리터에는 60cc고 60ml.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 500이죠? 500리터는 1.55리터고 500리터는 예, 이양 그래, 그거 다 아니, 지금까지 저렇게 타왔는데 지금 500, 500을 쓸 거냐, 500을 기집애에서 결정해. 500을 쓸 거냐, 1.5를 쓸 거냐, 그 차이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 우리도 기준을 줘요. 무조건 20리터, 아니 20리터로 계산을 해주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전국의 대농들이 보면, 이 산봉을 쓰지, 이 산봉. 마발이 농사인데. 아니, 그러면 이제 계산이 나오잖아. 아니요. 여기서 전문 농사를 배우러 온 분이 텃밭 농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텃밭 농사 하는 분들은 자기 알아서 계산하고 그 100평 단위로 비료도 계산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준값이 그런 대로 그 특판 농사 강의할 때는 그 이 달리 하거든요. 막 대표님 500리터를 기준으로 해요. 예, 물 500리터의 기준을 잡아가지고 우리 가자. 그래 요 기준이 나와야 비료는 100평으로 하고 비료는 100평 이렇게 하면 이제 기준이 되는데 그 이제 그 SSG를 하는데 가보면 이제 첫자리가 나왔어요. 그 이제 또 복잡이 있어요. 그거는 갑자기 첫자리 나오니까 그 농약 회사에나 제품들 거의 500의 기준 나오거든요. 그래서 500의 기준을 해도 큰 이렇게 소통의 문제는 없다. 그래서 500을 기준 잡으면 이 1.5리터를 넣는 거는 온도가 낮거나 온도가 낮을 때는 양을 더 쓰기도 합니다. 영양제는 그 설탕도 온도가 낮을 때 더 쓰고 써도 된다고요? 예, 온도가 낮을 때는 높을 온도가 높을 때는 조금씩 줄이고 그 다음에 요 양만 쓰면 되고 이 제품을 만들 때는 한번 어깨 높이 맞춥니다. 어깨 높이 제일 잘 만들어 제가 귀 높이까지 만들었거든요. 창이 그런데 좋은 거는 좋은데 날이 뜨겁거나 이제 그 바람이 되게 부는 날 살포하면 이 약을 이렇게 쓰고도 이 맞으면 안 맞으면 또 뿌리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 수분이 이게 있어야 되는데 먼저 맞았더니 말라붙고 또 맞으면 또 말라붙는 거예요. 그럼 따블 된 거예요.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도를 갖다가 한 약 80%대 내리는 더 올리면 좋은 면이 있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만 설탕도 늘리고 양도 일부 조금 늘리는 기준. 그리고 가을에 잎이 두꺼워졌을 때 조금 늘리고 그 차이. 이 기준값을 잡을 때는 얼음일 때는 설탕이 7.5kg. 이게 전작물에 종하는 겁니다. 또 품목대로 다릅니다. 서리가 올 때는 3kg. 그 다음에 평상시 온도에서는 우리가 평온, 얼음 열지 않은 평온에서는 1.5kg. 근데 요 설탕 값은 작물에 따라서 바뀝니다. 사과에나 자두에나 복숭에는 지금 어느 걸 쓰냐면 지금 3kg대를 쓰고 있습니다. 과수에. 평균이요. 그렇죠. 3kg대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요 이하대로 잘 안 내려가요. 요 위로 써버려요. 몸매 시비는 10kg 써버리니까. 사과밭에, 당근밭에 있는데. 왜 그러냐면, 혈순이 나오다가 얼기 때문에. 그 설탕 농도를 잘 먹어내기 때문에. 그리고 과수들은 떠 있잖아요. 감자는 땅에 달라붙어 있고, 그건 그래도 좀에 커야 되고, 사과나무는 떠 있기 때문에 절간을 더 좁혀야 되고, 조건이 달라요. 그래서, 요건 사과나무나 단감이나 자두 복숭이에서는 3kg가 더 낫다. 추울 때는 더 5kg씩 더 늘리고 하다가 내려오는 거죠. 사과에 보면 10kg, 5kg, 3kg 이내려거든요. 몸매 시비 때는 10kg 들어가요. 그 다음 몸매 시비 때는 잎이 작거나 잎이 나기 전에도 5kg 들어가고 잎이 났을 때는 3kg 들어가 있을 때 이렇게 낫죠. 그럼 이게 더 낫다는 거죠. 이게 좋다고 해서 마늘에는 요 방법을 써야 되고 양파 마늘 적정량. 예. 저 설탕은 우리가 반찬에 먹는 하얀 설탕을 말하는 건가요? 예. 똑같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쓰는 거는 작은 봉지를 쓰고 우리 가공용에 쓰는 거는 15kg 큰 거. 그게 찬물에 잘 녹아요. 예. 우리가 쓰는 설탕하고 가공용 그 설탕 그 15kg짜리 두 가지는 이렇게 물에 녹여보면 큰 포대기 잘 녹아요. 그래서 큰 포대기 쓰는 거예요. 감자에 요 프로그램을 응용하면 이식값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는 기준이 이식값을 보면
우리가 안 죽을 수 있는 이식과 전기하고 공기하고는 각각 달라요. 그래서 사계절 속에서 볼 때 2.4의 이식이 나오거든요. 그럼 감자는 흡비력도 좋고 하기 때문에 출발 때 2.4가 된다고 해서 문제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제가 그 3일 전에 해남에서 양파밭에 밑비료를 한 포 연거를 네 포반을 더였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난리가 나서 비료 많이 줘 준다고. 안 죽어요. 얼마는 2점 그 해남의 양파가 3,500평에서 해남의 양파가 양파 3,500평 요게 한 포를 줬는데 4.5포를 더 줬거든요. 그게 저 동네에서는 이 평균 그 지역에서는 이렇게 쓸 수 없는 거죠. 여기에다가 유박이 5포가 들어가 있어요. 유박이 5포. 그러면 요거는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료는 5포 반이나 유박이 1포 역할을 해요. 또. 유박이 4포에서 5포 비료 1포 역할을 해요. 생산량이 그렇게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료량은 약 6.5포에 해당하는 비료량이라는 거죠. 그럼 이 생산 예상 생산량은 그 8kg 곱하기 6.5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68이 48kg에다가 4kg를 더하면 총 52kg 정도 생산이 납니다. 52kg. 그러면 지금 예상 그 이 양파는 52kg다. 이렇게 계산해요. 그러면 지금 다 들어있거든요, 비료는. 비료는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연면시비에서 잎 두께하고 수분 함수량도 마찬가지. 근데 이 이시량이 지금 들어있는 양이 2.2에서 약 4까지 들어있더라고요. 2.39까지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있어도 양파가 멀쩡하거든요. 근데 우리 감자밭에 가서 지금 안 나와요, 그게. 예? 추대가 그 추대 안 올라요. 부작용으로 그 이시가 높아졌을 때 추대가 일어나더라고요. 아, 그건 다 뻥이네. 말란 일이 오면 추대가 와요. 하우스에서는 양파가 추대가 잘 나와요. 양파가. 아, 작년에 근데, 화천 지역에서 추대가 상당히 심해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버름을 많이 한 농가가 좀 심했어요. 가을에 많이 자라가지고 많이 얼어 죽었다. 요게 이렇게 컸잖아요. 심었을 때 우리가. 요게 말라 나오는 내로만큼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우익이 위가 작으니까 내는 에너지가 많다 생각해요. 양파는 요게 잎이 말라 내려오는 양만큼 영양이 내는 내 몸속에 많다고 얘들 생각해요. 그래서 가을에 얼음일 때 양파 마늘에 설탕 쓰라는 양이 요 놈을 말리 죽이는 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설탕이 높으면 안 말라 죽으니까. 마늘도 잎이 안 말라 죽어요. 그걸 보호하는 목적이 설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황금을 농구 회원들은 가을에 설탕을 한 3kg 전 마늘 밭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있으면 햇볕이 여기서 이렇게 쪼이면 요 뒤에 거만 쫙 죽어요. 일반 농가에서는 그냥 가을에 뭐 약 한번 치고 재배한 것들 뭉텅 죽어버려요. 뭉텅뭉텅 죽어. 이렇게 뭉텅뭉텅 죽어요. 근데 한국어는 회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죽으려고 하면 여기 한 곳만 딱 죽어. 안 죽어요. 근데 저희는 여기 양파 마늘을 심으면 네. 저희가 여기 심어서 9월 10월 달에 심으면 요만큼밖에 안 큰단 말이에요. 지금 요것도 안 큰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 요만큼 진짜 딱 나오는 거에 뭐 진짜 땅속에 있는 거 덮어놓고 그러면 네. 근데 거기다 설탕을 칠 수는 없잖아요. 나와 있으면 먹어야지. 나와 있으면 조금 먹나? 그건 먹어야지.
땅 밑에 있는 걸 먹을 수 있고 물 밑에 있는 걸 잘 못 먹여서 그렇지 그 노출된 걸 먹는다는 거예요. 그 설탕을 살포하거나 미생물 먹이게 되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상부에 노출됐던 거는 자연 환경에 저 그걸 받으니까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양파 같은 건 우리 가을에 심죠. 그리고 또 이중도 없습니까? 그래도 말라 죽죠. 잎이. 그 잎을 보호하는 게 설탕으로 한다. 지상부가 말라 내려오는 순간에 양파는 내가 영양이 많다고 요 둥그니까 유해가 없으니까 둥그니까 꽃대가 많이 올라와요. 그럼 그 방지하고 꽃대 방지하고 해서 지금 저희 거는 지금 꽃대가 지금 몇 개 보이고 그러는 사실은 양파가 예. 그래서 저희 뭐 한 어제까지 한 500평 600평 정도에서 한 100개 뽑았어요. 사실은 뽑아서 바깥에 놔두라고. 그 양파 가격이 비싸면 일찍 또 떼비니까 그 포가 안 나는데. 저희는 나쁘분해서 그렇게는 못해요. 그건 안 되고. 아 그러면 이미 지금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전에 다 만들어놨으니까 지금 맞는 게 아니에요. 그 순양파가 결정되는 건 양파가 몇 월 달에 결정이 나는 거예요. 몇 월 정도에? 여기 말라 내려가는 양만큼. 그럼 월동하기 전에 이미 말라 들어왔으면 그때 결정이 난 거예요? 그때는 온도 다시 결정이 안 났고 그 이후에 겨울에 말란 양에 따라서 결정이 바뀌어요. 근데 이걸 결정을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는 얼어서 요 성체가 안 죽기 때문에 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거의 얼어서 뿌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요 잎에 있는 탄수화물 농도를 늘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 작년에 예. 추세가 많이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예. 겨울에 너무 따뜻해서 그렇다고 저 일반적으로 듣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은 추워서 추세가 났다 했는데 더울 때는 오히려 추세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없죠. 여기에만 낫다는 건 노지고 아래쪽 가면 양파를 하우스에 하거든요. 하우스 추대 안 나와요. 그리고 그 고흥 쪽 따뜻한 데 가면 양파 추대가 잘 안 나와요. 여기는 하우스도 재배해요. 예. 그런데 노지하고 똑같이 추대가 이루어졌어요. 그건 지상부 된다는 거. 지상부가 잎이 마른다. 여름에 재배하면 추대가 그 씨앗 뿌리 가지고 절대 안 나와요. 아니 늦비로 주면 추대가 올라온다고 그러구만. 그거 아니에요. 말라지고. 근데 작년에 내가 너네 네 모종을 갖다 심었잖아 하우스에. 근데 내가 모종을 보소 한 거는 하나도 안 나왔어 추대가. 근데 네가 보준 거 그거는 추대가 쫙 나왔다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중요한 건 내가 얘기할게. 아니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작년에 이천평에서 부처님 아줌마들이 양파 수확을 하는 데서 딱 한 대 봤대 추대. 아니 근데 내가 모종을 얻어온 거 거기 난 하우스에다 심었잖아. 그게 맞습니다. 지금 말이 두 말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우스에다 심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심고는 싹 나오고 내가 한 건 안 나왔어 하우스에. 예, 우리 그 선생님 하신 거는 가늘게 키웠고 여기 이제 굵게 키웠죠. 그렇죠. 예. 요 그 차이. 굵게 키운 게 많이 말라지고요. 그래서 양파 모종은 가을에 가늘게 키우고 더 적게 키워요. 얼어 죽어도 얘가 지가 크다고 생각을 못하게끔 얼어 죽어도 얘가 굵다는 생각을 못하게끔 요 노지에 갔잖아요. 노지에 간 거는 클 성장 시기가 없어가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맞아요. 성장 시기 없어요. 그래서 가을 양파를 안 키우는 게 방금 요 대화 내용이에요. 가을에 키웠으면 말라 죽는다. 말라 죽으면 얘들이 결정 어떻게 하냐. 다 죽고 난 게 얘가 크다. 크면 꽃대로 만들고 튀어나와요. 요 답이에요. 그래서 노지에 심을 때는 많이 말라주고 가을에 못 자란다는 거예요. 온도가 낮으니까. 그러면 크게 좋아요. 추대 다 나오고. 근데 하우스에 가면 요놈이 힘이 좋아갖고 많이 커서 지상부가 얼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놈은 그래서 그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일찍 모를 보가지고
근데 이게 대부분이 부른 거를 심은 거는 하우스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찍 성장을 하잖아. 거기 뭐 얼어 죽을 계속 크지. 계속 크고 있는 상태니까 아 그 다음날 보면 했는데 이 친구한테서 가져온 모종만 쫙 추대가 되는 거야. 정확합니다. 네. 똑같은 자리에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아까 내용은 그대인 거죠. 겨울에 냉을 먹어서 마르는 양, 냉을 먹어서. 그럼 요 놈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기 큰 놈은 힘이 없으니까 꽂는 분할 안 해요. 이유를 알겠다. 네. 제가 이제 쫙 말씀드릴게요. 저분들은 노지에도 터널을 했어요. 비닐을. 예. 저는 터널을 안 하고 그냥 부직포. 예. 그걸 깔았어. 예. 누가 온도가 높습니까? 저기가 많이 높죠. 그럼 꽃대가 쳐 나오겠지. 그래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제 되네. 아니 하우스에다가 저는 천평을 심는데 예. 겨울에 물을 많이 줘서 굵은 데가 이게 더 세더라고요. 당연하지. 예. 그리고 좀 덜 된데 가는 데는 얘가 꽃대가 좀 덜 서. 그렇지. 부직포시오. 그 경상도 쪽에서 하우스에는 안 쉬었잖아. 경상도 쪽에서 양파를 심으면 가을에 안 키워요. 거기 돌거든요. 얼어버리가지고 싹 마르는 순간에 모두 방금 명행해서 크느냐 작느냐 이 두 가지가 이제 분분해요. 그래서 가을에 그쪽에는 남쪽에는 따뜻한 경우가 있거든요. 가을에 12월 달까지 따뜻한 경우가 있어요. 어때네. 그럼 가을에 숙부잖아요. 겨울 온도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잎의 탄수화물 농도에 따라서 요게 말라죽는 수치가 달라요.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거든요. 비료도 못 끄집어내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요것밖에 없어요. 이미 바꿀 수 있는 거 없으니까. 거기다가 뭐 비닐 씌우고 부직포하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제일 쉽게 바꾸는 방법이 탄수화물 올리라. 지금 그쪽에 하우스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양파 모종 잘 키워놨으니까 잘 키운 모종은 노지가 딱 맞아요. 많이 안 클 거니까 뿌리 빨 내려가지고 뭐 겨울 나면 얘는 아빠 졸라래 딱 박아가지고 그럼 딱 됐다. 그런데 요 놈이 하우스 가면 어떻게 돼요? 조금 터널에 가면 빨리 커버리겠죠. 크면 자랑이